안녕하세요. 오늘의 파이널 컷 강좌는 모션 블러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블러 효과가 뭐냐면은 CF나 광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특정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다른 움직이는 피사체들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되면서 그 뒤에 잔상이 남는 듯한 효과를 모션 블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 모션 블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외로움이나 고독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조금 더 감각적이라든가 드라마틱한 영상을 연출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영상을 좋아해서 모션 블러 효과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종종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에서는 거기에 적합한 영상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모션 블러 효과가 조금 더 적용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영상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는데 피사체가 정속 혹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 요 경우가 모션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꽤 괜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솔리드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대충 만들어주고 투명도를 0%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거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있던 가져온 영상을 집어넣어줍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잔상이나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렇게 뚝뚝뚝 걸어가는 듯한 느낌만 받게 되는데 여기에 모션 블러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미디어 클립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일 위에 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특정 그 프레임마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프레임부터 투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일단 뭐, 50%, 그리고 60%, 70%, 이렇게 뭐, 마지막은 100%로. 이제 뭐, 클립을 여러 개 만들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 투명도를 계속 조절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연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프레임으로 끊었어요. 3프레임으로 끊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잔상이 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은, 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 수를 더 뚝뚝뚝 끊기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잔상이 심하게 남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둡지 않고 최초 미디어 클립과 동일한 색감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두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은 그냥 이거 전체를 다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주세요.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주고 어두운 부분이죠. 요 파트만 잘라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원래 있던 영상의 색감, 혹은 본인이 뭐, 컬러 그레이딩을 했다고 한다면, 컬러 그레이딩을 한 색감 그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 유료 플러그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렇게 계속 연출을 하다 보면은, 이막 프레임별로 조금 조금씩 움직여야 되고, 저는 이게 귀찮아서 그냥 플러그인을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션 블러라고 하는 이 효과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혀만 주시면 얹혀 주시고 영상 미디어 클립 길이에 맞게 늘려 주시면 볼까요? 예. 네. 아까 전처럼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동일한 느낌으로 모션 블러 효과가 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